서산시는 어르신과 농업인들의 정보 욕구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 9개 마을회관과 5개 학교에서 찾아가는 이동 정보화 교육을 운영합니다. 178명의 어르신과 농업인들이 컴맹에서 탈출하기 위해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수업은 컴퓨터 작동과 자판 입력 등의 기초부터 메일 사용법, 인터넷 검색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전문 강사의 지도로 진행됩니다. 서산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수업이 끝나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학습 내용을 질문할 정도로 컴퓨터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며 주민들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일반 주민들을 위해 올해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인터넷 자격증 반 등 30개의 정보화 교육을 운영합니다.